여러 가지 아마 리더 안에 굉장히 다양한 퀄리티들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뭐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든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죠. 그래야 이제 또 단원들로 하여금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를 주는 것, 뭐 리더로서 약간 그리고 곡을 해석함에 있어서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 그런 거 말고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다른 게 있으신가요? 음악을 만들어요. 네,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 지휘자 역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곡의 시작. 소리를 다 같이 날 수 있게 만드는. 일단 우리한테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언제 소리를 내야 내가 맞게 소리를 내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합주를 하시면서 한 번씩은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지휘자 사인 보고 분명히 들어갔는데 왜 나만 틀리지? 라든지 혹은 왜 저 사람은 자꾸 틀리지? 둘 중에 한 가지 생각은 아마 대부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네. 지휘자라는 직업이 독립적으로 생기게 된 건 사실 거의 모든 음악 프로페셔널 중에서 아마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생긴 직업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음악이 생겨나고 점차 복잡하게 변해가면서 합주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혼자 연주했던 것들이 뭐 한 두세 명이 같이 연주를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뭐 몇십 명이 같이 연주를 하게 되는 그런 점차 복잡한 앙상블이 음악에 도입됨에 따라서 곡을 다 같이 시작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모두 다 느끼게 됐죠. 근데 그때는 지휘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악장이 이제 했겠죠. 악장이 지금 제가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아마 팔을 든 상태에서 팔을 들었다 내리는 그런 동작을 보여주면서 지휘를 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곡을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발전된 방법으로서 악장이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물체를 치면서 소리를 냈어요. 근데 실제로 소리가 나게 되면 합주에 방해가 되는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치지는 않고 허공에서 치는 신용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지휘의 최초의 모습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가 사실은 그렇게 막 복잡한 게 아니라 뭐 아주 전문적인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연주할 때 호흡을 하는 단순한 하나의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쉽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악장이세요. 악장인데 합주 협주곡 우리가 연주하는 비발디의 사계를 이제 악장 지휘자 없이 악장하고 이제 나머지 단원들이 연주를 하는데 이 악장이 여기 조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팔을 들고 있고요.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 번 정도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타이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소리를 그냥 탁 하고 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동작이 항상 있게 돼요. 그리고 같은 곡인데요. 네, 지금 또 역시 제일 앞에 보이는 이분이 악장이시고요. 나머지 단원들 뒤에 이제 얼굴들이 조금 보이니까 나머지 단원들이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악보를 보는지 악장을 보는지 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앞장을 보고 있죠. 앞부분 아마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앞부장이 언제 칼을 들고 편에 이제 마찰을 시키면서 소리를 낼까. 그거를 굉장히 뚫어져라 보면서 그 활에 가는 방향과 속도와 그런 것들을 싱크하는 뒤에서 굉장히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장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예비 동작이 아마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하나, 둘, 딱딱딱딱 들어가는 것처럼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까 여름은 사실 조금 느린 곡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고 그었다면 여기는 약간 빠른 곡이기 때문에 하나, 둘 하고 실제 소리가 시작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장이 활로 지시를 하기 시작하다가 따로 독립된 동작으로 분화된 게 바로 지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어나 뭐 독일어나 이탈리아의 박에 해당되는 말들이 사실은 다 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뭐 한자어지만요. 칠박자고요. 그리고 영어는 독일어는 슐라겐, 이탈리아어는 박주타. 뭐 이런 다 똑같이 어느 언어에 어서라도 친다라는 의미가 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조사하면서 조금 흥미있게 봤던 게 우리 국악에도 사실 박이 박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박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사실상 흐려서 안 보이는데 이 박달나무 조각 6개를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요. 한 번에 누르면 마치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소리가 굉장히 경쾌한 그런 소리가 나는 악기고요. 이게 이제 궁중음악에서 시작하는 걸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박을 주는 사람을 집박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한국 음악에서도 그 박이라는 개념과 박이라는 악기와 음악을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지휘로 말하면 우리가 비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비트는 영상인데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악기를 치는 모습에 비교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큰 북을 이렇게 수평으로 한 여러분 배 정도 위치에 위치를 지켜놨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할 일은 그 북을 쳐서 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북이 있고요. 내가 지금 쳐야 될 때가 어딘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단단한지, 악기가 조율이 잘 됐는지, 아, 여기를 내가 치면 되겠구나 하면은 손이 그 위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준비 위치입니다. 준비 동작이고요. 쳐서 소리를 내려면 손을 일단 들어야 되죠. 다시 방향을 바꿔서 내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는 동작과 다시 내려가는 동작 이렇게 구분해서 두 동작으로 할 수가 있죠. 올리는 동작, 내리는 동작. 내려서 북을 비로소 쳤을 때 여기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소리가 나기 전에 동작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정지 동작, 올리는 동작, 치는 동작. 근데 이제 치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소리는 친 다음에 다시 그 반동에 의해서 손이 들려 올라올 때 소리가 같이 퍼져나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휘를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는 첫 번째 박자, 여기는 두 번째 박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항상 조금 비트보다 소리들이 빨리 나올 가능성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소리는 실제로 그 위치, 내가 생각하는 소리나는 위치를 지나면서 소리가 울렁거려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지휘를 따라오시기에 조금 더 맞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타법, 네. 부채를 북을 확인하는 위치에 놓고 들어 올렸다가 내리치고 다시 자연스러운 반동에 의해서 손이 올라오고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를 이해하는 동작으로서 이런 걸 설명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지휘하다 보면 자꾸 저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그 보통 늦다고는 거의 얘기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빠르다고, 소리가 더 빠르게 난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을 텐데 제가 이제 가끔 뭐 거의 프로에 준하는 아니면은 뭐 시향이나 이런 데를 이제 개건지휘를 갔다가 여러분들을 지휘하는 날 되게 가끔씩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소리 나는 타이밍이 반응하는 게 너무 달라서 제가 좀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혹은 잘하는 아주 숙달된 오케스트라일수록 지휘자의 비트에 반응하는 속도라 그럴까요? 그게 훨씬 더 늦다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준비 동작이 여기라고 했죠. 내가 들어 올려서 여기를 쳐서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들어 올렸는데 이미 내려가기도 전에 두 개 닿기도 전에 소리가 여러분들은 대체로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직업 오케스트라에서는 실제로 준비해서 들어 올려서 손을 거의 들어서 정점에 올랐을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딴딴딴 하고 따라오는 경우들이 자연스러운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내가 지휘를 보고 언제 소리를 맞춰서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거는 지휘자의 스타일이나 악단의 숙련도나 그리고 이게 또 개건 지휘자인지 상임 지휘자인지 항상 호흡을 맞추는 사람인지 그냥 처음 와서 한번 지휘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미세하게 다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소리는 올라올 때 혹은 올라온 뒤에 소리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가 아니고요. 맨 밑에 닿았을 때 정도면 나쁘지 않고 맨 밑에 닿고 나서 소리가 울려날 때 같이 소리를 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하이든의 놀라운 교향곡 2악장입니다. 2악장을 지휘하는 마리스 얀손스의 지휘를 한번 보시면서 소리와 비트의 타이밍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4분의 2박자고요. 그 한 비트 인투로 지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음들은 8분음표입니다. 그래서 one and two and 빵빵빵빵빵빵빵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거예요. 빵빵빵빵이 아니라 빵빵빵빵빵빵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죠. 딴딴딴딴딴딴딴 이런 타이밍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그 동작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와 소리가 나는 것을 한번 비교해서 다시 한번 잘 볼게요.
그 다음 거에 요거는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에드몬트 소곡의 맨 첫 부분을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악보를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그냥 오음표로 돼 있죠. 그냥 첫 마디가 음표 하나로 왕 길게 전 음표로 돼 있는데 그냥 소리가 이제 지휘자의 동작과 언제 소리가 나는지 요걸 한번 맨 첫 코드만 한번 잘 보세요. 지휘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틸레만이 조금 그 비트가 앞서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거의 올릴 때 소리가 나는 스타일인데 네, 뭐 그런 경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위치와 소리 나는 것을 사실 명료하게 딱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그런 책이나 그런 선생님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지휘를 해석하는 보는 사람의 해석도 다르고 지휘를 할 때 지휘를 하는 사람도 다르고 사실 음악의 성격과 템포에 따라서도 사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오케스트라는 지휘자를 따라간다. 같이 가기도 하지만 지휘자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걸 잘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 얘기만 드릴게요. 글씨가 좀 작지만 뭐 별 얘기는 아니고요. 곡이 시작을 할 때 지휘자 역할 중에 가장 단순화시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곡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곡을 시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예비박입니다. 예비박은 항상 지휘하는 비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분의 4박자라도 비트 하나로 지휘를 할 수도 있고 둘로 지휘할 수도 있고 넷으로 지휘할 수도 있죠. 4분음표 한 박 하나를 지휘를 한다면 하나, 둘, 셋, 넷이 되겠고요. 4분의 4박자를 만약에 인투로 지휘를 한다 그러면 2분음표를 한 박으로 해서 하나, 둘 하겠죠. 혹은 뭐 오음표를 하나로 지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하나 할 텐데 바로 이 비트 하나가 의미하는 비트 하나가 한 마디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이게 바로 인 원, 인 투, 인 포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인 포로 지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다 무슨 박자든지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한 마디 안에 지휘자의 비트가 두 개가 들어있다 혹은 네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인 투면 두 개, 인 포면 네 개. 그러면 이제 예비박은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있는 비트 하나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악보를 보시면은요, 이게 조금 확대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뭐 사실 별거 아니고요. 그냥 다 4분의 4박자인데 못 갖춘 마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분음표로 따단 하고 나면 8분음표로 딴딴하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할 때나 혹은 이 못 갖춘 마디의 의미 없이 그냥 갖춘 마디에 강박에서 시작할 때나 사실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 강박을 기준으로 내가 인포로 지휘를 하겠다. 그러면 비트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비트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박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번째 박자를 예비박으로 보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인포로 지휘할 때의 박은 4분음표고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가 되고 있으니까 네 번째 비트인 넷,
다시 말해서 업비트만 예비박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비박은 항상 지휘자가 지휘하는 기준박이 되는 그 한 박을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못 갖춘 말이든 혹은 갖춘 말이든 들어가는 박자의 개수는 이론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다 라고 알고 계시면 크게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서로 불안하기 때문에 혹은 조금 더 예비박의 느낌을 더 단원들이 많이 요구를 할 때 혹은 뭐 지휘자가 생각할 때 이거는 몇 개의 예비박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엑스트라로 한 개 정도를 더 더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넷 하나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셋, 넷, 하나 하고 들어가는 게 바로 제가 보여드린 셋에 해당되는 게 엑스트라 예비박입니다. 실제 제대로 된 예비박은 4 하나만 예비박으로 드리면 되는데 그 4 하나만 드리기에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 싶을 때는 셋을 더해서 셋, 넷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게 뭐 굳이 필요가 없는 음악일지라도 그냥 편의에 따라서 두 개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빠른 곡일수록 예비박을 두 개를 드리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예비박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비박 지휘를 할 때 이제 여러분이 지휘를 따라올 때 가장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지휘자의 한 박자가 지금 무엇인지 그리고 예비박이 어디인지 어느 위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안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첫 번째 박자의 음악이 시작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음악에 따라서 두 번째 박자에 그러니까 첫 번째 박자를 쉬고 두 번째 박자에 시작하는 경우 혹은 두 번째 박자까지 쉬고 세 번째 박자에 시작하는 경우 혹은 네 번째 박자에 시작하는 경우 굉장히 다양한 시작 위치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 지휘자가 손을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4분의 4박자가 가장 쉽기 때문에 4분의 4박자의 지휘 패턴을 일단 예를 들면 지금 네 번째 박에 시작하는 음악일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박의 음악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비트는 올라오는 박의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음악의 시작이 업비트이기 때문에 그 업비트의 바로 직전에 한 개의 빛, 다시 말해서 셋의 예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박자의 음악이 시작을 하려면 세 번째 박자를 지휘자가 오케스트라한테 줘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지휘자는 세 번째 박자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손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두 번째 박자를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 둘, 까지 끝내놓은 상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 셋을 예비로 줄 거고 우리는 넷에서 소리가 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사실 말로 막 풀어서 설명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항상 시작하는 박자에 한 박자 전을 지휘자가 보여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지휘자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몇 박자를 예비박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박자를 예비박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여기서 사실 지휘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되진 않죠. 여기서 내려오고 음악이 여기서 시작한다고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1, 2, 3, 4를 다 끝내놓은 위치에서 하나, 둘의 음악이 시작되는 경우를 지휘를 할 때는 이런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몇 번째 박자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할까요? 그쵸, 네 번째 박자. 만약에 두 번째 박자, 그러니까 두 번째 박자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박자의 음악이 시작을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박자를 보여드려야 되죠. 그럴 때는 사실 약간 몸의 중간쯤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둘, 셋, 넷. 그래서 세 번째 박자의 음악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그럴 경우에는 원을 끝낸 위치가 아마 지휘자의 기본 위치일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이제
음악회장이나 비디오를 보실 때 한번 유심히 보세요.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시작에 따라서 아마 악보의 시작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잘 느끼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예비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예비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비박은 북을 치는 동작의 하나의 사이클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하나의 소리, 실제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비의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이 돼야 전체적인 템포와 전체적인 비트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비트를 잘 이해하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휘자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따라오면서 여러분들끼리 같이 나오면 좋은 합주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뭐 짧게 말이 자꾸 하다 보면 길어져서 10분만 하게 됐는데 길게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악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잘생긴 악장님의 질문하라고. 아,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아, 자기가 막 쉬고 있다가 나올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사실은 지휘자가 웬만하면 거의 사실 아주 오래 있다가 나오기 힘든 부분은, 물론 연주자들도 많이 수를 세고 있어서 언제 나올지 알지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아이 컨택을 하고 그 예비박을 드리거든요. 근데 쉬고 있다 나오실 때는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비박을 항상 좀 구분되는 예비박을 새롭게 드리려고 대체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계시다가 나오시면 되는데. 네, 사실 뭐 지휘자만 너무 이렇게 의지하고 계시면 안 되고, 사실은 악보를 보면서 같이 세고 계시면서 지휘자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빠님. 아, 뭐 질문 더 있으신가요? 아, 그리고 질문을 안 봐도 노래에서 다 보고 있나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봐도. 아, 맞아요. 네. 너무 섭섭하지 마시고. 아, 아니요.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끊어져라 보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항상 여러분들이 악보만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야를 이 악보 이외에는 완전 블랙아웃에서 보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악보를 보지만, 주로 악보를 보지만 나머지 시선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또 같이 동시에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아마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의식적으로 두 개를 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